네, 오늘 국감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미사일 동해바다로 쐈는데 서쪽 민가 쪽으로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현무 미사일 한 발이 낙탄이 됐었는데요. 먼저 오늘 합참의장이 이에 대해서 국방에서 사과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적시에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하여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맞췄잖아요, 6개월. 예, 그러니까 그제 새벽이 되는 거죠. 아, 그제 밤 늦게 오후 11시에 현무 미사일을 쐈는데 동해를 향해서 쐈는데 미사일은 서쪽으로, 그러니까 땅 쪽으로 가서 민가랑 7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민가의 거리가 불과 700m, 상당히 위험할 뻔한,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폭발했으면 더 큰 정말 참사가 될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지에서 쏴서 당연히 동쪽 바다로 쐈는데 이게 이제 탄착 지점은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습니다. 민가와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고요. 에휴, 뭐 사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게 더 날아가서 민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탄두가 폭발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날 수 있는가. 저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도화된 무기고 정밀한 무기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한다고 쏘았는데 그게 우리 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사일을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이런 얘기까지 대한민국 선제 타격이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이거 철저히 어쨌든 저 무기를 비롯해서 저는 이 성능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10시간 동안 군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돼 있습니다. 예. 무슨 사건이 터지면 10시간 동안 침묵하는 게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는 몰라도 이거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저런 사고인데 저게 어떻게 언론에 일부 보도 나간 것까지 보도 내리라 그러면서 엠바고다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윽박 지르고 개통을 밟아서 대통령한테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인데 보고해야 될 사항을 보고 안 했다는 거는 저건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문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감사원이 왜 이런 거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로 낙탄이 있고 강릉 시민들은 다 놀랐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왔고 제보도 사실 JTBC 보도국에도 많은 제보가 왔었습니다. 큰 섬광과 폭발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오늘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시 모습 보겠습니다. 강릉에 대해서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이미 냄새를 맡고 이런 점 취재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10시나 돼서 그냥 대충 이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 과정에서 이 뒤에서 가능한 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나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은 저도 그 시점에 이제 동영상이 찍힌 것도 그렇고 언론에 SNS에 게재되는 것도 봤는데 절대 그 상황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은폐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폐의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낙탄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5일 새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이고 많은 강릉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긴 밤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상당히 늦은 시각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집권당에서 역할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큰 목소리로 군의 잘못된 행동 질타, 또 군에 대한 대응, 그 이후에 나타났던 대응까지 질타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북한이 ILBM 미사일을 일본 영공 위로 쭉 쏘면서 그때 J-ALERT을 가동시키고 신속하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대피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요.
이 현무투뿐 아니라 미사일 무기 체계에서 혹시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 조사가 어렵다면 뭐 표본 조사 등 확실하게 그 내용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변명의 예.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12시가 되기 전에 이건 어떻게 강릉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막 SNS상으로 들썩들썩했어요. 그런데 엠바고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확인을 하고 뭔지 몰라요. 이게 저는 제대로 된 태도라고 아마 어느 국민도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렇게 막 난리치는 거는 자기 지역구잖아요. 자기 지역구인데 강릉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응해 주지 못하면 다음 총선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와 또 합참 또 이 관계자들 저는 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리고 다음번에 또 우리는 또 미사일을 쏠 텐데 이게 국민에게 알리고 북에게 어떤 알리기 위해서 쏘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훈련용으로도 쏘는 건데 이 사고를 겪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지역 근처에서 미사일 시험을 한대? 라고 하면 쫓아와서 말릴 수도 있어요. 데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표본조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발사할 때 어떤 그 착오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못 들어봤던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쐈는데 서쪽으로 날아가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